시작하겠습니다. 10페이지 34번. 자, 카츠의 개념적 기술을 물어보죠. 자, 아닌 것을 찾으면 2번이죠. 자, 2번에서 사실은 2번이 개방적이다, 위협적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는 인간적 기술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수업하면서 맨날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했더니 환경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면서 아니야, 개념적 기술이야 막 이렇게 했던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거는 개방적이다, 위협적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는 서로 인간 구성원들과의 상호 신뢰, 인간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은 인간적 기술에 속합니다. 그러면 1번, 그 다음에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예, 1, 3, 4, 5는 전부 개념적 기술의 예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유인물 보세요. 임상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관리 기술에 예. 그래서 지금 개념적 기술에 속하는 내용이 지금 닦가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인간적 기술에는 정직 성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땡이 지금 시험 문제에 나온 거고요. 의사소통, 피드백, 뭐 의식이 깨어나도록 긍정적인 인생관, 관리자의 강점, 약점,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인간적 기술인 거고요. 실무적 기술은 적절히 훈련한다, 잘 수행하도록 확신한다, 정책 절차를 잘 알고 잘 따르도록 한다, 그다음에 업무 유임하고 감독한다, 환자 사정하고 조언한다, 그다음에 결과지향적이다, 결과중심적이게 환자 간호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거는 뭐예요? 결과지향적이다, 결과중심적이라는 거는 환자가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하는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실무적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5번은 핵심 단어는 최고 관리자. 바로 나와야 되죠. 몇 번? 2번. 그 다음에 36번. 옳은 거. 2번. 조직의 목적과 조직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 개념적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죠. 1번.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판단은? 인간적 기술. 경험, 교육, 훈련으로부터 습득되는 기술은? 실무적 기술. 지식, 방법, 기술, 장비 등이 필요한 것. 실무적 기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조직 내에서 개인의 활동을 조직하고 전체 상황에 적합하도록 진행해 나가는 능력, 개념적 기술인 거죠. 그래서 답은 올바른 거니까 2번. 1번은 인간적, 3번은 실무적. 아니, 3번, 4번이 다 실무적, 5번이 개념적 기술이죠. 자, 37번부터가 이제 관리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관리 이론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가장 나중에 생긴 이론이 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37번의 답은 상황 이론이죠. 자, 여러분들 보전적 이론이 잠깐만요. 이거는 유인물 드렸네요. 그죠? 간호관리의 이론 발달 과정 보세요. 그러면 자, 왈도가 말한 시대적 흐름에 보면 고전적, 신고전적, 그 다음에 현대적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고전적에서는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관료제. 신고전적은 인간관계론, 행동과학론, 의사결정론. 그래서 관리이론에서는 기획파트에서 의사결정이라는